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미수야, 들어가자. 반가웠습니다. 같이 들어가요. 우리도 들어가는 참이었어요. 가요. 교수,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품위도 없고 매너는 꽝에. 너 왜 그래? 아니, 초딩도 아니고 교수라는 사람이. 우리 엄마가 자기 집 도우미라고 했다고?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. 우리 엄마 그 사람 이름이 서영 씨? 그 집에 도우미인 거 사실이니까. 야, 그건 한마디로 예의도 배려도 상식도 없는 태도라고. 그만 푹푹거려.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의가 없던 배려나 상식이 없던 무슨 상관이야. 한 교수님은 그런 거 안 보이나? 눈에 콩꺼풀이 끼어서. 여보세요, 너나 잘 고르세요. 콩꺼풀 같은 거 끼지 말고. 너 나랑 결혼할래? 내가 보니까 여자가 너 정도 되기도 어려운가 보다. 이게 봐주니까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. 걱정 마. 야, 내가 너랑 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잡아들여버렸지. 살려두질 않았다. 얘가 점점. 말이 왜 이래? 사람은 이렇게 금방 물이 드는 거다. 예의도 교양도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금방 물들잖아. 아, 근데 네가 한 교수 차를 탔다는 건 무슨 소리야? 아침에 출근하면서 태워주셨다고. 그런 것까지 약혼녀한테 보고하나 보지? 쪼잔하게. 그 남자의 태도가 좀 이상했지, 영민씨. 기분이 좀 언짢았나 봐. 뭐가? 도우미 아주머니 딸이라고 한 게? 응.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떡해. 그랬구나. 난 그냥 사실대로 편안하게 한 건데.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던 것 같던데 그 여자?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. 난 간단하고 솔직한 사람이야. 나쁜 뜻은 아니었어. 보고 기다려. 오른쪽 패스! 패스! 엄마.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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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야지! 점프 여기 있어, 점프. 엄마 할머니 방으로 점프. 가! 우리끼리 놀 거야! 엄마도 빠지란 말이야! 알았어! 이모 지금 들어온대? 영화 보고 있대! 영화 보고 들어온대! 점프! 점프! 바늘 뒤에 엄마가 끼었어? 준윤이가 걔 아직 안 갔어? 가기 싫은가 봐. 따 데리러 올 거야. 유민지도 집에서 맨날 맨만 두니까 준윤이가 오면 재밌나 봐. 엄마, 요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미술학원, 피아노학원, 영어학원 말도 못하게 보는데. 나도 귀 있고 눈 있고 알아. 우리 윤미도 뭐든 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야 될 것 같아, 엄마. 걱정돼 죽겠어. 걱정돼 죽겠는데 임서방이랑 너랑 이러고 살아? 엄마는 임서방이 어떤 사정인지 다 알면서 맨날 그래. 그럼 어떻게 살라고. 젊고 건강한데 무슨 일은 못해. 왜 도망만 다녀. 생각도 틀렸고 사는 방법도 틀렸어. 글쎄,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녀서 일을 못한다니까. 임서방은 이렇게 살고 싶겠어? 마누라 아이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. 엄마가 좀 갚아줘. 아니, 그동안 엄마 돈 많이 없애긴 했지만 한 번만 더. 너희 엄마 어디 팔 데 있으면 팔어. 에이, 엄마같이 늙은 여자를 누가 사냐. 에이, 재수. 너 저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야? 나가자. 미수 씨. 어떡할래? 오라는데 어떻게 그냥 가? 야, 우리 마음이지 뭐. 난 못하겠어.